23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건데, 자,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 이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등기는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기 때문에 분류할 때 등기 효력을 가지고 물권 변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종국 등기다. 물권 변호 효력이 없다. 그럼 예비 등기. 예비 등기 안에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종국 등기의 인정 효력을 예비 등기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추정적 효력이 제일 많이 문제돼. 추정적 효력. 그래서 첫째, 종국 등기 효력 중에 권리 변동적,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이것은 독법주의, 아까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를 얘기했지,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와 등기래야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즉 이때 물권변동, 권리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를 했을 때 생기는데, 이때 등기는 종국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항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자,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것은 채권이지만 등기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종국등기 효력 중에서 그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했지. 점유적 효력,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 줬어요. 그래서 민법 규정을 보면 245조 1항에 가면 이것은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인데 이 기간이 얼마라 했냐면 20년간입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두 번째 소유자 등기인 자가,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 문제, 10년간만 점유합니다. 10년간. 그러면 단순 점유했을 땐 20년,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10년이다. 이 이유는 등기 자체가 10년을 점유한 것 같은 효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등기에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것과 같은 기능이 있더라. 이것을 점유적 효력, 취득시효할 10년 단축시킨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등기에 뭐가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등기든 간에, 예를 들어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즉, 자, B에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어요. 전세권 설정이 됐고 전세 기간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은 등기부 소멸한다 했지. 그래서 존속기한 만료해서 얘가 돈 받아서 나갔어요. 그러면 A가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주고 싶어도 기존에 무효인 등기가 남아있다면 다른 전세권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은 무효인 등기라도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 이 밑에 나온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해요. 그럼 이걸 여기 전세권 등기 흘러면 어떻게 돼? 이거부터 말소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소하지 않은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1번 전세권 말소해서 이 1번 등기를 다 지워놓고 나면, 자, 1번 등기를 다 지우고 나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럼 이때 비로소 씨에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은 배타적 물권 상호간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배타적 물권이 뭐 동일한 범위 전세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형식적 외형만 남아 있어도, 껍데기만 남아 있어도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그냥 껍데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서 껍데기 효과. 즉 민법 실체법에 가면 무효라고 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 절차법인 등기법에 오면 무효인 등기라도 외형만 있어도 나름대로 효력이 있어. 그래서 다른 등기 못하게 막는 힘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이곳은 종국 등기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동일 부동산을 전제로. 자, 부동산이 하나 있다면 여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에 가보면, 갑구에 가면 소유권자 있어. 자, 갑이 소유자.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유나서 채권에 있어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을구에 가봤더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골구로 구성된다 했죠. 여기에 만약 1순위자 저당권자가 있다, 2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3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 채권 채유계 기록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때 이 등기한 권리 순위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앞에 있는 갑구나 을구 앞에 있는 걸 이거 순위번호라고 해요. 순위번호. 여기도 이걸 순위번호라고 해요. 순위번호. 그래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는 이렇게 같은 구 을구 안에 있다 그럼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의 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앞에 순위번호를 따른다. 이것을 같은 구 동구에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를 따라가고, 이렇게 갑구나 을구의 등기 이렇게 비교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전세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가압유권자 누가 우선이냐, 여기 수 앞에 순위번호 2번이니까 똑같다 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갑구와 을구의 등기를 서로 비교할 때 이건 별구라고 그래. 별구사의 등기는 앞에 순위번호 아무 의미가 없어. 이때는 누가 등기를 먼저 접수했느냐, 접수번호, 등기소에 접수한 번호, 이게 우선이야. 접수번호에 한다. 동순별접 기억해 주면 됩니다. 같은 관에서는 순위번호 따라가고 다른 곳에서는 접수번호에 한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건 주등기 순위를 얘기할 때는 것이고, 만약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상호하는 그 순서, 그 순서를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2번에 부기 1호, 2번에 부기 2호가 있다. 부기등기 주등기 순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2순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기등기 일자도 그 상호가는 1번이 2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 가등기에는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말소회복등기나 멸실회복등기 같은 경우는 이건 말소전, 종전의 종전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더 추가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같은 곳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곳에서는 접수번호, 이걸 꼭 기억해 주라.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간다 그랬어. 그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법률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바로 거기 강의문서에 써놓은 거예요. 61조 제2항이라는 거,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고 유일하게 하나 요 규정이 하나 있어. 요거 기억해 주면 돼.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은 권리를 추정한 것이다. 권리.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권리를 추정하고, 통설 판례가 인정하지만 명문 규정은 없다 했어. 이것은 왜 명문 규정이 없느냐?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추정하겠다. 어떤 등기가 있다면 요 등기에 맞는 권리, 요 권리 관계를 요걸 추정해 주겠다는 추정. 추정한다는 것은 바로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은 등기인자 입증할 필요 없고, 이걸 부정하려는 상대방,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주장자. 어떻게 주장하느냐? 소송상 주장에 대해, 그 소송상 주장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주장자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추정한다는 건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는 것이고, 표제부에 대해서는 추정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이 미친 범위와 관련해서 물적 범위에서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 인적 범인 당사자도 미치고 제3자도 모두 미친다.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가 A로 돼 있어. 그럼 A가, 자,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걸 추정받는다. 이게 바로 권리적 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한 걸 추정받아. 왜? 등기는 형식적 심사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 원인을 보니까 등기부에 매매라고 써놨어. 그럼 적법한 매매가 있는 거로 판례에 따르면 추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 증명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등기소에. 그럼 등기관이 심사 다 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원인 적법까지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입증을 부정한 자가 이걸 상대방 부정한 자, 주장자,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은 등기된 자 자신 앞에 소유권이 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됐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 추정적 효력이 시험에 많이 나올 때 추정적 효력에 관련돼서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라는 게 민법이 있다 했지. 점유적법 추정.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민법 200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추정한다. 요 규정, 민법 200조 규정은 요 점유 자체가 동산의 공시 방법이 점유야, 점유. 그러니까 요 동산 공시 방법이 점유에 대해 적용하는 거니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그건 등기로 공시한다는 거야, 등기.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를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적용할 수 없다. 등기된 부동산 등기가 권리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최초로 조금 이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줄 건데 등기 유효권 중에서 이걸 완화한 판례 태도 중에서 모두 생략 등기 모두는 모두 생략 등기다 했을 때 이 모두는 맨 앞머리 모자 머리두 맨 앞머리를 생략한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추정력 관련해서 역시 추정은 받는다. 그런데 만약 건물 A가 신축했다면 신축한 사람 원시추득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팔았어요 B한테. 그러면 양수인 이 양수인은 A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등기 하지 않고 요 양수인이 직접 여기서 보존등기 직접 입었어요.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등기부 제초 앞쪽에 갑괘 가면 원래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이건 원래 A 이렇게 돼 있으니 A가 안 하고 누구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B 앞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는 원시 취득자가 아는 사람이 보존등기 해놨어. 이걸 모두 생략 등기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러면 이 모두 생략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도 종국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얘가 원시 취득했다라고 추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난 매매한 적이 없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면 이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자기가 A로부터 양수 주장하고 A는 양도 사실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소송상 다툼을 판단할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두 사람 주장 중에서 B가 원시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깨져버려. 그러면 추정력이 깨지면 누가 입증하느냐. 원래 추정받으면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추정력이 깨졌으니까 결국 거꾸로 등기된 자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추정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즉 등기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등기한 사람은. 그런데 추정력이 깨지면 오히려 상대방이 아니라 등기된 자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런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까지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권 중에서는 여러분들 강의노트 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특히 원칙이 완화가 문제만 원칙 완화 즉 원칙적인 시험에 자주 안 나와 완화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완화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책에서는 어디쯤 나오냐면 자 31페이지 정도에 나왔어요. 권리변동 과정 태양이 실제와 다른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해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4페이지까지 연결된 건데 여기서는 세 가지 논점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자 등기 유효권에 대해서는 유효요건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느냐.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도 갖춰야 된다. 이 몽땅 다 구비했을 때 등기 유효한 겁니다. 근데 이 원칙적인 게 이거보다는 판례는 원칙을 좀 완화시켜서 요건에 조금 벗어나지만 일정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상 하자 정도는 눈 감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여기 중간 생략 등기는 복등기라는 문제와 다릅니다. 복등기는 두 가지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매매를이나 이전 등기 한번 하고 여기 두 번 더 이렇게 등기를 두 건 하는 건데 복등기란 건 1번 등기와 2번 등기 동시에 신청하는 거야. 같은 날. 알았어요? 등기 두 건으로 중간 생략된 게 없어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세금 다 내고 등기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가 빠졌어. 근데 이 중간은 가운데만 의미하는 게 맨 앞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져요. A가 B한테 팔았다. B가 C한테 팔았다. 이렇게 됐을 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이전 등기 직접 입어서 요 중간 여기 빠뜨렸어. 여기 등기상 등기는 중간에 빠진 거. 전형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모두 생략 등기 얘기했지? 그거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B한테 팔은 게 아니라 여기서 상속을 받았어. 사망 법률 규정에 따라. 그리고 B가 이걸 팔아먹었어. 그럼 등기는 어떻게 돼? 상속 등기 하고나 처분해야 되는데 피상속으로서 상대방 직접 등기해버렸어.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또 건물 쪽 저기서 얘기했듯이 A가 건물 신축했어. 신축해서 이걸 팔아먹었으면 자 요 신축한 사람 앞으로 원래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이걸? 이걸 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B 앞으로 뭐 했다는 거 여기서? 이전 등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보존 등기한 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즉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도 요거 세 가지 다 뭐라고 한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 유형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다 똑같아요. 판례는 뭐라고 하냐? 판례 태도 첫째 판례는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합의 내지 동의를 넓게 봅니다. 그래서 묵시적, 명시적인 건 당연한 묵시적인 거 동시에도 되고 순차적인 거 이거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판례는 뭐라고 또 표현한다? 합의가 없는데 합의 내지 동의가 없는데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또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또 유효로 봅니다. 이것도 유효다. 이렇게 유효성을 인정해 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지 규정은 뭐냐?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는데 이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을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단속 규정으로서 처벌만 받을 뿐이지 등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오면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중간 생략 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지정받으면 이것은 자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다. 효력 규정을 해석해서 일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A가 B한테 팔고 B한테 C가 팔았는데 이것을 A가 직접 C와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해서 여기에 허가를 받았어도 이 등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매 매매 계약마다 다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생략 등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결론. 알았어요? 합의가 있으면 유효. 합의 내 동의가 있으면. 그러면 합의가 있을 때 만약 등기가 여기 합의가 없는데도 서류 위주에서 등기해 갔어. 그럴 때 어떻다? 또 실체 관계가 맞으면 또 유효성을 인정해 줘. 근데 이건 금지 규정이 특별조치법이 있지만 이건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법원이 해석해버리겠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중간 생략 등기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이때 설사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결론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써도 역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두 번째는 분명히 이건 민법상 은닉행위와 연결된 건데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다. 그래서 분명히 A가 B한테 증여할 의사가 있어서 증여로 인해서 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라고 원인을 써가지고 등기했다면 이거 다 금지 규정이 있어. 이 금지 규정을 전부 다 뭐로 해석하냐면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 이 금지 규정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인만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한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 세 번째가 무효등기 유용 문제인데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이미 요건이 성립돼서 유효했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을 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이것은 등기 효력 언제 생기느냐. 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깁니다. 법률 행위니까 여기서 설정 계약을 했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자 등기를 마치게 되면 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 저당권이 효력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언제 없어지냐. 없어질 땐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없어져. 돈을 다 갚았어. 이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돈을 다 갚으면. 그러면 돈을 다 갚았다. 그럼 저당권을 소멸했으니까 이건 무효의 등기입니다. 무효의 등기는 어떻게 되냐. 말소해야 돼. 말소.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곧바로 또 비로소 또 돈을 빌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실체관계가 맞으려면 말소 후 새로 설정에 맞는 건데 설정하려니까 설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소 전에 무효인 요 등기를 새롭게 발생한 여기에 써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판례는 이해관계인 제3자 즉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용해도 된다. 즉 이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라는 후순위권자를 말하고 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1순위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면 얘가 승진됐어요. 승진된 상태 이걸 다시 살려놓으면 얘가 또 뒤로 밀려나야 돼.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라면 누구의 권리도 해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용 합의해도 된다. 이게 판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조건하에서 유용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인정해주고 그다음 표제부의 지급, 즉 표제부란 건 멸실건물 등기 유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멸실건물 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건물 신축했으면 얘가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보존 등기를 해놨다면 이건 당연히 등기부가 유용한데 자 근데 건물이 이 상태에서 건물이 전소돼가지고 화재 하나 다 타버렸어. 그 자리에 다시 또 신축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이때 건물 신축했을 때 기준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이 신축 건물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없어진 건물과 새로 신축한 건물 동일성이 없다. 물건이 바뀌었다는 물건이 바뀌어서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등기부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담보관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의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멸실건물 등기부 유용은 이해관계 유부를 떠나 일체 안 됩니다. 여기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관과 설비로 넘어가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요성은 떨어져서 각 권한자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 그나마 조금 더 봐도 된다는 건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소나 등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문제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무사 시험이 아닌 이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알면 됩니다. 등기소라는 곳은 어디냐? 등기 사무를 처리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자 강의노트는 10페이지 피시고 책은 41페이지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이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곳도 있지만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등기과도 등기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해당돼요. 고등법원은 등기과가 없고 대법원에는 등기과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규를 제정하든가 이렇게 등기에 관련된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하지만 등기사무는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관할인데 관할 이것은 관할 구역에 관련된 법원 관할과 이 일반 행정관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등기소의 관할 관련된 것은 법률에 따라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정된 법원의 관할은 행정구역 관할 중에서 행정구역 중에 대체로 거의 비슷한 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천안시가 있다. 천안. 그럼 천안시는 뭐가 있냐? 천안시. 여기 천안 등기소가 있어요. 천안 등기. 천안 등기소 어디예요? 대전지방본 천안지원 등기과예요. 여기 아산시가 있다. 아산시는 뭐예요? 아산 등기소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예산군이 있다. 예산 등기소가 있어요. 당진시가 있다. 당진 등기소가 있어. 서산시가 있다. 서산지원 등기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시군구 단위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만약 구가 한 개 구마다 대부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의 구를 묶어서 하나의 등기소를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관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것만 알면 되고 다만 관할이라는 것은 법정됐으니까 예를 들어 관할을 잘못 찾아가면 등기소를 잘못 찾아가면 첫째 29 각하세요 첫째 1호입니다. 관할 위반 등기. 등기소를 잘못 찾아와서 각하. 등기하더라도 당연히 모일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관할은 법정됐으니까 부동산 소재지만 특정되면 관할 등기소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자 여기 천안 밑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조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 조치원 지금 세종시인가? 세종시 있다고 치면 여기 천안과 조치원 여기 천안 등기소가 있고 여긴 조치원 등기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기에 토지나 건물 중에서 자 천안 관할구역 안에 토지 건물이 있어. 그럼 어디야? 천안 등기소 관할이야. 여기 세종시 안에 부동산 어떤 거든가 있으면 그러면 조치원 등기소 가야 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토지의 경우는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없어. 한 필지가 하나는 천안 땅인 동시에 세종시 땅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지적에서 한 필지 기본 요건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를 기준으로 동리가 바뀌면 한 필지가 안 됩니다. 근데 건물이 문제야 돼. 건물이 여기에 만약 건물이 여기 신축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한동이 천안과 세종시 경계에 걸쳐 있다. 이때 등기소는 도대체 어느 등기소 가야 되느냐? 이때 요걸 천안 등기소를 A 등기소, 여기 B 등기소 하면 A 등기소로 가야 되냐, B 등기소 가야 되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요 관할 경합, 요 관할의 경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경합. 이것은 자 토지의 경우는 경합이 안 생기고 건물만 생긴다. 건물 이때 경합이 생기면 이 신청 저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돼. 어느 등기소 갈까요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직권 흐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면 이때 지정권자, 관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관할 지정해 줍니다. 이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각 등기소를 관할한 공통된 상급 법원장.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상급 법원장. 공통된 상급 법원장인데 이 상급 법원장은 경우에 따라 지방 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 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따라 결정되냐면 그 부동산 위치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극명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관할구역 경합이 생긴 곳이 만약 이게 경기도 평택시와 천안시 경계 예를 들어 평택과 천안 경계 아, 저기 성완무력 이 부분하고 평택 남부 지역에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건물이 한동이 들어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관할 등기로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공통된 상급 법원장을 찾을 때 자 지방법원이 일치한다면 이 지방법원장이 상급법원장 위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시를 관할하는 법원 어디냐? 천안지원에 등기과 있다 했지? 여기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예요. 그 다음에 평택시엔 어떤 등기소였느냐? 평택지원 등기과가 있어요. 이것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예요. 그러면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지방법원 자체 일치하지 않아요. 공통된 상급법원이 안 돼요. 그러면 고등법원을 봤을 때 수원고등법원을 관할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은 전부 다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돼. 대전 쪽은 대전고등법원이야. 그럼 고등법원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디가 되는 거야?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위치에 따라 상급법원장 지위는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이 경합이 되게 되면 건물 경우만 생긴다. 이때는 자 이해관계 신청에서 지정권자 지정해준 등기소만이 관할 등기소인데 관할 지정권자 누구냐? 공통된 상급 법원장.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하느냐? 교통사정이나 등기 업무 양등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어느 등기소 관에 속하는 사람을 다른 등기소 위임할 수 있다.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할의 변경이란 뭐냐?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지역 간에
두 지역 간에 이렇게 관할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행정 구역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A씨가 있고 여기 B씨가 있다. 그럼 등기소 A등기소 B등기소였어. 그럼 행정구역 관하고 다 일치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 행정구역 간 경계가 조정돼 요거만큼이 A씨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요 빨간 선 친 부분은 종래 요 B등기소 관하에다가 이제 A등기소 관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관할의 변경. 알았어요? 종래는 관할의 전속이란 말 썼는데 한자 용어가 어려워서 이 전속이란 말을 관할 변경이라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관할 변경. 그래서 이런 관할 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부동산 소유자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을 바뀌었을 때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줘라. 즉, 요 B 등기소는 처리 권 A 등 넘겨줘라.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만약 원래 관할 변경되기 전에 여기 건물이 있었다. 그럼 이 건물은 비등기소 관할이었단 말이야. 근데 종전에 이 건물인데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럼 이게 경합이 생겨버렸어. 이때는 원래는 경합이 아니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합이 생겼다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관할 지정받지 않습니다. 지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원래 관할권을 가졌던 종전등기소가 그대로 관할을 가져요. 그래서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합이 생겼다면 새로 지정하지 않고 종전 등기소가 그대로 관할한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사무의 정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대법원장이 일정한 기간 몇 개월이라는 거 이거는 미리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만 규정한 거예요. 천재지변 등이 몇 개월 예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령해야 되고 정지기간 중에 등기사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사무의 정지 명령권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관은 누구냐. 법원에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등기관이 아닙니다. 등기관 지정을 받아야 돼. 등기관. 그래서 거기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이나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급 즉 4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 중에서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이다.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해서는 독립관청이다. 등기사무에 관한 한 독립관청이 지휘를 받는다. 그렇지만 행정지시감독을 받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라는 사람은 법원의 등기소에 근무한 사람이 다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아니고 거기에 등기관 지정받은 사람인데요. 대부분 계장급부터 계장. 등기소 가면 1계장, 2계장, 계장들 그 사람들이 등기관이에요. 앞에 접수하고 이런 사람은 등기관이 아니에요. 등기주무관 이런 사람들은 등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장이나 법원 등기과장은 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장 역시 등기관. 만약 여기 아산등기소 등기소장 역시 등기관. 예산군 등기소 등기소장 역시 등기관이야. 이런 법원의 등기과장 지방법원 등기과장이나 등기소 등기소장은 보직 발령을 받으면 등기관 지정은 별도 따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등기관입니다. 어느 등기소 등기소장으로 딱 발령 받으면 등기관 지정은 그 속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등기관은 독립관청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등기사무에 관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해달라고 해도 그럼 등기서류 요건 가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등기관은 등기의 사무에 관한 한 전적으로 자기 책임의 등기 처리한다는 건 좋지만 이제 또 뭐가 문제되냐. 독립관청이므로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도 제척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제척 제도를 용어를 바꿔서 바로 업무 처리 제한이라고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제척. 아까 지적에서는 제척이라는 말 썼었죠. 민사소송에 있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제척. 법률상 하면 안 되는 거.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걸 우리가 제척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업무 처리 제한이라고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등기관 자기가 자기 등기한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야. 배우자 거 한다. 역시 공정을 기대할 수 없어. 사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했다. 사촌 동생이 왔어. 내가 해줄게.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럴 때 또 과거 친족 포함해서 이러한 자기 배우자 사촌의 친족이 신청일 때는 등기를 하면 안 되고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등기소의 소유권 등기란 성년자로서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두 명 이상이 참여 있어야 된다. 즉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참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 얘기. 이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각종 권한자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관할 지정권자는 아까 상급 법원장 장자 빠졌습니다. 상급 법원장. 상급 법원장. 관할 지정권자, 상급 법원장. 그다음에 관할 우임권자 대법원장, 정지 명령권자 역시 대법원장. 경우에 따라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이럴 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으면 손상 방지 처분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 권한이지만 지방법원장한테 우임됐고 특히 우임됐을 때 전산 처리된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우임됐냐면 법원행정처장이야. 전산 처리된 건 모두 주무 담당한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걸 알아서 전산화된 건 다 법원행정처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임했을 때 대법원장 권한을 우임했을 때 전산 처리된 건 법원행정처장으로 간다는 사실. 다음 등기부한 지정권자 대법원장이라 있고 등기부한 장부가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부는 영구부준 문서니까 만료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청서라든가 각종의 등기 관련된 서류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기간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중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 폐기 처리합니다. 이때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 폐기하는데 전산 처리된 것은 법원행정처장 인가를 받아서 기록을 삭제시키면 돼요. 전산화된 건 법원행정처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내용 말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세요. 강의록 11페이지 여기 등기부가 나와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거기 아까 물적 편성주의 우리나라 등기부 특징에서 얘기했던 거 자 1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해 하나의 등기를 써라 이걸 꼭 기억하고 다만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를 사용한다. 즉 등기부 편성은 1동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요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자 부동산은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구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된다?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특징이 많이 나와요. 첫째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라면 여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야. 그런데 이게 구분한 건물이 된다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시작해 이때. 그래서 구분 건물 특징이 첫째가 1동 자 등기부 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편성은 1동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만들어 놔라.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 요걸 또 기억해야 돼. 그러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는 것은 만약 자, 등기부 기본이 표제부 1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와요. 그리고 각 이 안에 구분 건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해서 한 층에 10개씩 있어. 이게 30층짜리야. 그럼 여기 300개의 부동산이 있어. 그래도 몇 개? 하나의 등기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요 전유분마다 요 다 표제부 갖고 다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로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러냐? 자, 등기부는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밖에 없어. 1동 전체에 대해서는 1동 전체 표제 하나 만들고 요 전유분 구분 건물마다 등기부를 다 편제해야 돼. 여기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만들어야 돼. 102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다 만들어. 103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요거 전체 300개를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요게 하나의 등기부다. 알았어요? 1동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만들어 놔라. 요게 구분 건물 등기부의 특징이야. 등기부 나오면 구분 건물 등기부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토지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올 게 없지. 그런데 구분 건물 특징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등기 편성할 때 이 문제하고 그럼 이 문제는 만약 장부 공개 등기부에서 여기서 공개한다. 공개한다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금은 등기부 등본이란 말 안 써.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코자 할 때는 등기 기록을 열람한다면 이때 1등기 기록 이거 전체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주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 표제부 갖고 한 장씩만 해도 이건 900페이지가 넘어가요. 이렇게 30층짜리라면 알았어요? 300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민법책이 900페이지 아직 안 되지? 민법책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 이거 1등기로 이거를 열람하러 왔습니다. 이거 뭉치 다 복사해서 내주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힘들지? 그래서 이럴 때 장부 공개할 때는 1등기 기록을 별도로 따로 규칙에 따로 규정한다. 이때 1등기 기록이란
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일동 전체 표제부, 이건 다 공통성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된 해당 전유 부분, 즉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이것을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908호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전체 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 908 차지해야 돼. 908호에 가보니까 요 908호에 뭐가 있다는 거야? 표제부 갑골과 있다는 거야. 요것과 일동 전체 이걸 묶어서 이걸 1등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 받으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또 나와. 즉 표제부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갑구나 을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장만 주면 돼. 쉽게 얘기하면. 물론 장수는 몇 장 더 늘어나겠지만 표제부 일동 전체 표제부 내용이 많으면 길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적에서 토지 합병 의무를 지은 이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서 첫째 등급 편성은 이렇고 그 다음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거 일체로 취급해.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해. 그래서 일체란 건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할 수 없게. 그래서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죠. 이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 취급해. 그래서 건물을 비유할 때 뭐라고 하세요? 바늘처럼 생각하라. 이 대지권은 뭐라고? 이거 실이야, 실. 이걸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바늘에.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1호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여기 실 따라가, 대지권. 이전 등기하면. 이 건물을, 이 바늘을 담보로 잡았어. 저당권을 여기다 설정하면 이 저당권 등인 대지권에 대해 똑같은 효력이 있어. 즉, 실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집합건물의 특징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걸 도대체 어디다 등기하느냐? 이거는 건물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 두 개 나온다고 해서 이 표제부가 나중에 보면 여기도 일동 표제부가 있고 여기 전유 부분에도 여기도 표제부 갑구 을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유분 표제부 일동 전체의 표제부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등기 어떻게 하느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 여기다가는 일동 건물 내역을 써주고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땅이 있어요. 땅, 토지, 바닥. 이걸 뭐라고 하냐?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요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어디 한다? 요거 일동 전체 표제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는 여기는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종류와 비율,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해요. 이것은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만 좀 정리해 줍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하고 그다음 101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된 지분 같은 것은 이걸 대지권이 나오는데 이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제부에 들어가요. 이렇게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자 첫째 등기부 편성 뭐라고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둘째 자 장부 공개인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 생겨서 등기관이 자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이거 하나 전부 다 복사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복사하고 앉아있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가 아니고 이때는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합쳐서 1등기로 본다라고 규칙이 따로 규정했어.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를 다시 뭐로 본다? 일체로 취급해. 즉 건물 별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처럼 취급해. 건물과 일체가 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럼 대지권은 어디다 등기하느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해. 이 대지권 등기를 하는 방법이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쪽 건물 등기 표제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 아파트 부지 땅이 50필지다 이거 합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적에서 공동주택 부지는 뭐가 있다고 했지? 합병 의무가 있다고 한 거예요. 알았어요?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지목 11가지 얘기했죠. 도제하구유 철수확장공지 이걸 생각해야 돼. 합병 의무가 있다. 합병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못해. 표제부에 토지가 막 그냥 수십 필지가 쓰이지만 이거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기도 전에
대지권 넘기려고 보니까 표제부가 수십 장이 튀어나와 버려. 이거 어떻게 했어 매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지적해서. 자, 그다음 여기 전입은 즉 101호 표제부에 가보니까 요 101호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비율,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또 대지권 종류가 뭔지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 이거는 전유분 표제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샀다, 내가 토지에 대해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다, 그럼 어딜 보라고? 전유분 표제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나오니까 뭐 13,500분의 뭐 136 요거만큼 있다, 이런 비율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토지 전체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이 밑에 있는 땅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공동주택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소유. 그때 일체가 된 이 토지에 대한 비율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면 되는데, 거기서 자 11페이지에 도표 물적 편성 그 밑에 보면 조문 밑에 보세요.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써라. 등기부 편성은 표제부 갑글구로 구성되었는데, 자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을군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들어간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급 편성이 어떻게 만든다고? 1등에 속한 어디에 대해서? 여기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써라. 거기다 전부라고 쓰고. 그래서 형식상 1부동산 1등기록이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군과 다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2번 보세요. 단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 기록을 열람할 때는 1등 건물 표제부와 어떤 말 해당 요 말씀 꼭 해당 꼭 찾아야 돼. 해당 전유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로 본다라고 등기 규칙에 명문적으로 따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요 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위에 보면 거기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그 물적 편성 위에 등기부에 관련된 것은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등기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를 빼놓고는 절대로 등기소 밖으로 반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청정보나 기타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 이외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검사의 영장에 따라 압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 관련된 등기 신청 서류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등기 서류가 사기죄로 뭐 소송을 하고 있는, 형사 소송을 하고 있어 사기죄로. 근데 과연 증거가 지금 불확실해. 그래서 등기 압수 영장을 가지고 가서 등기 신청했을 때 서류 좀 압수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신청 서류 관련된 거. 그러나 등기부는 압수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그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보존 기간 중에서 등기부는 영구분 문서인데, 거기 영구분 문서는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나 넓은 의미 등기부는 신탁 원문화 공동 담보 목록이나 공동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것은 광의 넓은 의미 등기부로 와서 이건 영구분 문서들이야. 다 영구분 문서. 보통 10년짜리와 5년짜리, 1년짜리인데 이거 담길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5년짜리가 가끔 문제 돼. 신청서나 신청 정보로 시작되는 거 다 5년이에요. 요거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됐던 범위까지만 공부하세요. 너무 깊이 있게 해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나오지 않는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지문에 나왔을 땐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최근에도 신청서로 시작된 건 다 5년짜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관련된 그 도표 하나 그려준 게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요 내용만 알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지라도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책에서는 51페이지에 정리된 거예요. 등기로 열람과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여러분들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기상 증명서는 예를 들어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거, 증명서는 인증문이 붙어 있어. 국가 이거는 등본이다, 등기상 증명서다라고. 딱 명문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증빙할 때 되는 거예요. 증빙할 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열람은 내용은 똑같아. 근데 열람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보려면 열람을 하면 돼요. 인증까지 받으면 돈이 더 비싸니까.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열람이 700원이라면 증명서 발급받으면 1000원을 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니까 계속 발급받으면 이거 많아져. 하루에 10통씩 수시로 발급받는 사람이다. 그럼 계속 떼볼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열람만 하면 돼. 열람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는데, 우선 장부 공개에 대해서는 그 밑에 도표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 장부 공개에 대해서는
등기부란 말 썼느냐? 등기 이거 등기 기록이란 말이죠. 등기 기록. 요 등기부. 요거냐 아니면 신청서. 신청서. 이건 이제 전산된 거 신청 정보라고 하죠. 또는 여기에 부속서류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 조심. 부속서류. 이 부속서류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부든 신청정보든 전부 다 같이 식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기기록, 등기부에 관련된 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기부와 관련된 것은 자 주체 신청인이 누구냐.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청인은. 신청인은 등기부는 누구나 돼. 제한이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등기부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관계등록부는 모든 사람이 공개된 게 아니라겠지? 그건 특수관계, 본인과 특수관계만 되는 것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시한다. 그러나 신청서나 또는 부속서류란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건 이해관계인만 돼. 이해관계.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경우에 따라 이걸 누구나라고 쓰려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범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등기부는 어디를 공개하느냐? 모든 부분. 즉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표제부, 갑골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넓은 의미 등기부로 보는 신탁원부나 공동담보목록이나 도면, 매매목록도 이것도 당연히 등기부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신청해야 돼. 매매목록도 발급해주세요. 신청 체크해야만 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 기본적으로 어디만 얘기하는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공동담보목록, 공담목록, 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목록, 그 다음 신탁원. 요거는 넓은 의미 등기부예요. 공동담보목록, 공담목록, 도면, 매매목록, 신탁원부. 요 신탁원부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 등기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따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만 발급돼. 특수 메뉴라는 거야. 이건 기본 메뉴. 자 어디 식당에 갔던 기본 메뉴 식판에 보니까 밥 한 그릇이다 국 하나 반찬 세 개 기본적으로 다 나오네 이거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신청을 주는 게 있어요. 여기 계란 하나 이건 어떤 사람 알레르기 있는 사람 난 계란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 안 줘. 김 하나 달라고 줘. 즉 이건 특성 특별 메뉴. 이건 달라고 주는 거야. 근데 필요 없는 사람 신청 안 하면 안 줘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등기 볼 때 요새 요 매매 목록을 한번 체크는 한번 해야 돼. 공동 담목록 두 개 다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 가액을 할 때 목적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매매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개의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매매 거래 가액이 정확하게 기록돼요. 금 얼마에 거래했다. 3억 원 이게 다 기록돼. 근데 매매 목록이 있으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오냐? 매매 목록 2018제 몇 호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금액이 안 나와. 그럼 매매 목록을 보려면 매매 목록도 이것도 발급해 주세요. 체크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붙어 나와 이게. 알았어요? 공동 담보 목록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야. 그럼 뒤에 공담 목록이 붙어 있어. 대신 이 같이 공동 담보로 묶여 있는 부동산이 몇 개인지 알려면 공동 담보 목록 체크하면 이것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신탁원부 이거는 인터넷으로 한대. 이거는 직접 등기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신탁원부는 복잡해요. 이건 두껍고. 그래서 신탁원부도 신청하면 다 주는데 인터넷상으로는 전화 안 돼.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야 돼. 이 모든 부분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련된 것은 여기인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부분이 제한됩니다. 부분에 한해서만 된다. 그다음에 보면 종류가 여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종류란 것은 자 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고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어. 둘 다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나 부속서란 말이 들어가면 여기는 발급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없어 이건. 열람만 돼. 열람. 그러면 여기 종류가 이렇게 되고 거기 보면 신청 방법이 이것은 둘 다 직접 찾아간다. 직접 방문해서. 방문하면 유인 발급기라고 해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 기계 앞에 가서 해주세요. 이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신청사 부수는 열람만 되지만 열람하려면 원래 열람 기본 개념은 등교 찾아가서 등교한 면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전산화된 것은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열람되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열람 여기서 아니 무인 발급기 아니라 여기서 방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 발급이란 게 없어. 발급이란 게. 그래서 만약 신청 정보나 여기에 대해서 뭐 증명서 발급 없어요. 뭐만 된다? 열람만. 근데 여기 등기 기록, 등기부는 누구든지 모든 부분을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도 있고 열람도 되고. 열람도 직접 찾아도 되고 기기 앞에서 해도 되고 인터넷 통해서 24시간 다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점검 시간에 걸릴 땐 좀 안 될 때가 있지. 365일 24시간 다 공개해 줘요.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 3시 돼야 등기부 보고 싶어. 열람 하면 돼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면 더 비싸지. 찾아가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종이값도 들어가니까 비싸고 안 찾아가면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 요 내용을 알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61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세요. 61페이지 거기 6번에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는 신청 정보 제출 요하잖아요. 신청서 즉 발급 신청서 이걸 낼 필요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누구든지 2번 질문 보세요.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 썼네. 누구나 누구든지 등기부는 누구든지 돼. 그런데 부속서류가 들어가면 누구든지라는 말 보통 다 틀려요. 부속서는 이해관계인만이 이해관계인 부분에 대해서 열람만 돼. 열람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는 거야. 열람. 그 부속서류만이 들어갔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다 틀린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는. 그 다음에 자신이 등기신청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즉 신청 중 아니면 뭐 보정 중인지 다 끝난 것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 열람하거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으라도 수수료는 내야 돼. 즉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에 대해서 즉 민원 24시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서류와 관련된 것들은 다 무료 발급이 돼. 그러나 등기수에 관련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유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얘기했더니 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 공무원인가 싶어서 어디 근무냐 봤더니 유치원에 있대. 그럼 그 관련 공무원도 아닌데 무료로 어떻게 볼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증명서라는 게 자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얘기해.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문제가 아니로 이건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다 유료화돼 있지 아직 무료로 주진 않아요. 좀 싸. 인터넷 통해 좀 저렴하죠. 700원 정도니까 열람은 발급은 1000원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용만 정리하면 요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참 강의노트 12페이지에 가면 거기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간단히 몇 가지 봅니다. 등기상 증명서는 전부 증명서와 일부 증명서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있지 말소상 포함된 것과 현재 유효상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전부 증명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할 때는 말소상 포함된 것까지 다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했으면 간단한 것은 현재 유효상만 출력하면 됩니다. 유효상만으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종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말소 경력이 많은 거 복잡한 부동산은 설정됐다 말소된 것도 많고 가압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붙어있는 게 있어. 이럴 때는 말소상 포함된 걸 발급받은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상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종류가 나와. 특정인 지분에 대한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일부 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익에 대한 일부 증명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다.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거기 아까 얘기한 신탁원부 공단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 네 가지는 보조기업장치에 저장 영구부정하다. 이것도 광의 등기부입니다. 이때 이거는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겸 여기 아까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 준다는 게 네 가지예요. 그 다음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 즉 현재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어도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거기다 그 내용이 기록돼 나와요. 현재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중,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중 이렇게 가지고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다음 인터넷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기 신청 사건의 진행 상태 확인이 되고 접수 및 처리 사실 이메일로 고지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록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시간 365일 24시간 지금 현재 다 되고 있고,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다섯 종류 모두 위에는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즉 전부 증명서는 말수상 포함, 현재 유효상 이거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분권자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게 등기소 직접 찾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 토지가 보니까 아파트 옛날 건데, 제가 전에 학생 전화가 가지고 그 세대가 한 150세대가 넘어요. 근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 어떤 이유인지 간에. 그래서 대지권 등기 안 돼가지고 은행에 저당권 설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어려워져가지고 그 대지권 등기를 하면, 원래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건물 등기부에만 저당권 등기 하면은 대지권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 미치는데, 별개 부동산 남아있으니까, 등기 따로 안 해놨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토지는 지분권자 150명이나 돼. 그러면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출력하려면 종이가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인터넷으로 안 되고 등기 찾아오게 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참고로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지하는 게 뭐냐. 자, 이것도 주의할 게, 옛날에는 종이등기부일 땐 이걸 공시제한할 수가 없었어. 등기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빌딩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부 열려면 거기 인적상 딱 보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딱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요즘은 개인의 정보를 자꾸 오용해. 그걸 가지고 주민번호를 따다가 자기가 딴 데 무슨 뭐 도박 사이트에 막 가입하고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인적 정보가 누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인적 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인에 한해서, 법인은 상관없어, 자연인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시하지 않아. 뒷자리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발급하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1, 2, 뭐 3, 4 중에서, 요즘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애들 3, 4번까지 갔어요. 1은 남자, 2는 여자, 이것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별표로만 나와요. 다 별표로만 이렇게 7자리가 툭 튀어나와. 앞에 요건 나와, 생년월일까지 나와요. 뒤가 안 나와. 이게 공시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은 개인, 자연인에 대해서만 되는 거지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법인. 지금 뒷부분 7자리를 공시 제한해서 개인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만 정리해주면, 이건 지금 방금 얘기한 등기 기관과 그 설비 중에서 참고로 등기부에 관한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절차 개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가.